네, 친윤이 죄인이냐? 네, 저는 어제 있었던 이철규 의원의 기자회견, 저는 이철규 의원의 성격으로 봐서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중언부언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문제를 제기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고심 끝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는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 밀실 공천을 했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철규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은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돼 왔다. 그런데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에 비례대표 공천은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먼저 결정한 후에 국민의 미래 공관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에서 다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 당대표도 국민의힘의 당직자를 그냥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도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그걸 다 사전에 한 다음에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게 이철규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동훈의 사천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철규는 비례대표 발표 이틀 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발표 후에 윤재옥에게,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밀실해서 공천을 하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항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인 한 사람이, 예, 한동훈이죠.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걸 다 따라가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동훈이 비대위원은 비례대표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김예지, 한지야 비대위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과 지금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장동혁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내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 그러면 한동훈도 장동혁도 무슨 권한이 있느냐?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할 무슨 권한이 있느냐? 내가 권한이 없다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한동훈, 장동혁은 더하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온 김형동, 한동훈 비서실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공관위원들의 생각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표현했는데 뭐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형동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서 이것은 컷오프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줬다는 뜻으로 주장했다고 제가 해석합니다. 특히 이철규가 특정 인사에 대한 비례를 요구했다. 한동훈과 이철규가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하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난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적어도 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기자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하면서 한동훈, 장동혁 측을 사실상 지목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언론들이 이철규가 특정인을 추천했다는 식으로 다 알고서 자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니까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계속 질문이 그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니까 이철규가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민영삼 특보,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추천했다. 권한도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당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공관위원 또는 인재영입위원장은 그런 일 하라고 당에서 직책을 준 자리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당하게 추천했는데도 이것을 마치 이철규가 사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 것처럼 언론에 나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 그 배우가 누군지는 기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철규는 한동훈의 사퇴 또는 비례대표 전면 재검토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혀주길 바란다.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그거 하고 기자회견 끝내고 사라졌어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은 입장문을 냈어요. 당내 잡음으로 인해 공천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당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은 내지 않겠다 이랬어요. 말을 아끼려면 아예 이 말도 말아야지. 이거야말로 사고 쳐놓고 그냥 뭉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접시가 깨졌으면 빨리 치워야지. 다른 사람이라도 안 다치지. 접시 깨놓고 치우려 하다 보면 딸그락 소리라도 나잖아. 그거 시끄럽다고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니야. 이건 공당 사무총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이철규와 한동훈 갈등 수위가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가 이번 비례대표에 비대위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고 호남과 당직자들이 뒷순번으로 밀렸다 이런 얘기가 돌자 이철규가 발표 전날인 17일 밤부터 18일 오후까지 한동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철규가 어쩔 수 없이 윤재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재옥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 전화도 안 받고 또 비례대표 후보 소문대로 사무처 직원들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나 이렇게 하면 같이 못한다. 라고 전화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윤재옥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한동훈이 18일 오후에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루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통화에서 한동훈은 이철규에게 이런 식이면 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이철규에게 그만둔다고요? 아, 내가 관둘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철규는 아니 한 위원장이 왜 그만두시냐? 사무처 직원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으셨냐? 호남별에도 왜 안 하셨냐?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시냐? 이렇게 하고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친윤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생뚱맞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꼭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빠졌냐.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20위 안에 5명, 25%인 5명을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시도 출신자로 우선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호남밖에 없잖아요. 그럼 호남의 5명을 앞순위에 20번 안에 우선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게 당헌당규상 되어 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돼 있잖아요. 호남 출신, 고향의 호남 이런 사람 말고 실제로 국민의당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호남에서 출마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수십 년 자유파 활동을 호남에서 했던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그게 호남 추천이지. 그냥 아버지 고향이 호남이야. 그러면 그게 호남 인사입니까? 예, 이철규는 한동훈과의 통화에서 친윤이 죄인이냐, 친윤이 죄인이냐는 말까지 했답니다. 매일 윤핵관이니 친윤이니 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국회의원 시켜준 게 아니잖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홍준표 지지, 누구는 유승민 지지, 누구는 원희룡 지지, 누구는 안철수 지지 할 때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 거다. 정권 교체하려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어떤 자가 윤핵관이라고 딱지 붙이고 이제는 윤 친윤이라고 딱지 붙여서 도대체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제 2년도 안 되는 장동혁이 사무총장이 돼서 왜 대통령을 적대시하냐. 장동혁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당선된 사람 아니냐. 유일하게. 그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적대하고 친윤을 적대하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국회의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는 홍준표 지지하고 누구는 유승민 지지할 때 나는 윤석열 지지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죄인이냐. 예, 이철규의 이 절규와 같은 발언. 이 발언에 한동훈이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